지난 3일 파라마타 구정부청사에서 다문화 아동건강포럼이 열렸습니다. 뉴사우스웨이즈 보건정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아동 비만과 당뇨의 예방법을 제시하고 다문화 가정의 건강관리와 생활안정 및 조기정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교육부 관계자들과 영향력 있는 방송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손 씻기, 과일 야채 먹기, 물 많이 마시기, 운동하기 등의 건강한 습관 전파에 앞장서기를 다짐하며 어린이들이 준비한 문화 공연을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시드니 보건기구 대표 테리 클라우시 참가해 더욱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So having said that, I think what's really important is exercise, drinking water, you know, nutrition. I suppose in some ways it's making your kids understand that food's really important. You know, staying healthy is really important. And I think kids don't have that understanding. And if parents can sit down with them and tell them why, you know, and how it helps. 다문화 가정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정부의 보건 증진 사업과 더불어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은 물론 이민 생활의 안정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의 날씨입니다.